가끔 오픈키친 형태의 매장을 보면 무거운 쇠덩이인 웍을 사람이 아니라 기기가 돌리고 있다거나 고기를 통들이 놓고 굽는 것을 볼 수 있죠. 소풍 갈 때마다 먹던 김밥조차도 말아주는 기계가 있을 정도인데요. 사람이 직접 하기는 어렵고 힘든 일을 기계나 로봇이 대신함으로써 숙련자가 아닌 누가 하더라도 동일한 품질의 제품을 만들 수 있고 사람과 달리 지치지 않고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단순 반복적인 일은 기계나 로봇이 대신하고 사람은 창의적이고 고차원적인 일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는 점도 있죠. 그럼 제조업에서도 이와 같은 논리가 적용되지 않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훨씬 오래전부터 각종 제조업에서 기계와 로봇들이 도입되어 자동을 돌리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이렇게 자동으로 공장을 돌리는 것을 마치 불이 꺼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공장은 자동으로 돌아간다 하여 다크팩토리라고 부르는데요. 다양한 분야에서 공장 자동화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지만 특히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기계와 로봇들을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전기차로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는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있습니다. 새롭게 건설하는 공장에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차량을 만드는 전 과정에서 자동화 로봇을 도입해 만들고 조립하고 도색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각 공정 사이를 이어주는 물류에도 자동화를 위해 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공장 내의 모든 자재의 위치와 재고 상태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필요한 부품을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장소에 도착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또 사람의 눈으로는 확인하기 힘든 미세결함이나 오차까지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좋지 않은 각 부품의 품질 검사도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차량을 완성한 뒤 품질 검사라거나 완성된 차량을 적재하기 위해 사람이 직접 운행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작년에 현대위아가 만든 자동주차 로봇을 활용한다면 자동화에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자동화하면 빼놓을 수 없는 테슬라인데요.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사람이 많을수록 오히려 생산 과정이 느려지고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는 완전 자동화 공장을 목표로 기가팩토리를 만들었습니다. 기가팩토리에서는 차체를 한 번에 찍어서 만들 수 있는 기가프레스를 도입하면서 여러 차체의 부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과정을 개선해서 사람이 관여하는 부분을 최소화한 것도 이 자동화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 일론 머스크는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완전 자동화라는 비전에 따라 공장에서 사람을 대처할 수단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장 자동화에 사용된 로봇은 사람과 비슷하진 않고 진짜 그 임무를 수행하기에 최적의 형태의 로봇이었다면 이 휴머노이드 로봇은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여기서 왜 굳이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형태여야 하는지 고민해봤습니다. 추측되는 이유로는 지금까지 만들어져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시스템들이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로봇을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도록 만들어야 기존 환경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드네요. 또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부분적으로 사람을 대처하기 시작하면 로봇과 사람이 한 작업 공간에서 공존하게 될 텐데요. 이때 로봇이 사람과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상호작용한다면 조금 더 자연스럽고 심리적인 거부감도 덜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테슬라는 각종 매체를 통해서 옵티머스의 현황을 공개하기도 했었는데요. 드디어 2025년에는 실제로 공장에 배치해서 생산 공정의 일부를 담당한다고 합니다. 사실 실제 생산 공정에 투입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휴머노이드 로봇은 옵티머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픈AI가 투자하고 있는 미국의 스타트업 피규어는 BMW와 함께 스파르탄 버그 공장에서 2주간 집체 교육을 마쳤다고 하는데요. 인공지능 기반의 피규어 02는 차체용 금속 부품을 설비 내 전기체로 옮기는 역할을 수행했다고 합니다. 인체공학적으로 불편한 동작이나 피로감 높은 작업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BMW는 추후 도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또 빠질 수 없겠죠?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에서 최근 올뉴 아틀라스의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아틀라스는 완전 자동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헬로윈이라고 귀엽게 핫도그 옷을 입은 아틀라스가 공장에서 적재된 엔진 커버 부품을 다른 트레이로 옮기고 있습니다. 아틀라스가 뒤돌아 있을 때 사람이 트레이를 살짝 옮겨놓아도 위치를 빠르게 찾아가며 물론 이렇게 크게 당황한 느낌이 있긴 하지만 잘못 작업했을 때 힘으로 밀어넣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실수했다는 것을 파악하고 후퇴한 후에 다시 제대로 작업한다는 게 놀라운 포인트라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모두 언급하진 않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기업들이 로봇과 자동화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개발 속도가 어마무시하긴 한 것 같습니다. 진짜 이러다가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대로 로봇이 로봇을 만드는 세상, 마치 영화 아이로봇과 같은 세상이 오는 것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런 공장 자동화는 모르는 사람이 보더라도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돼야 된다고 느껴질 겁니다. 그래서 자본이 많은 대기업들 위주로 선행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공장 자동화가 한국이 처한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보았는데요.
최근 한국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일을 할 수 있는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고 대기업들은 일하기 희망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그보다 작은 규모의 업체 또는 산업군의 노동 가능 인구의 감소는 치명적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공장 자동화가 대기업보다는 오히려 실력 있는 중소기업에서 더 필요한 기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년 2023 로보월드에서 현대위아가 보여주었던 작은 규모의 공장 자동화 프로세스 전시가 기억에 남는데요. 소규모의 로봇팔이 CNC 공작기기에 소재를 넣고 가공물을 빼내고 또 물류 로봇이 그것을 받아 이동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잘 구현된다면 충분히 도입해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과정을 더 단순화하기 위해 각종 CNC 공작기기 업체들은 마치 스타크래프트의 테란 팩토리에 머신샵을 애드온으로 붙이는 것처럼 CNC 공작기기에 자동으로 소재를 교환해주고 있는 장치인 AWC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방식대로라면 CNC 공작기계에 하나의 소재를 넣고 가공이 모두 완료되길 기다린 다음 가공물을 꺼내고 다시 소재를 넣는 단순하면서도 반복적인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AWC를 함께 사용한다면 한 번의 세팅으로 많은 양을 연속적으로 작업할 수 있어 소재들이 가공되는 동안 작업자는 완전히 다른 일을 할 수 있죠. 물론 비약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규로 제조 사업을 진행할 때 자동화를 잘 구축만 한다면 1인 체제로 운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렇게 소규모의 자동화 기계들로 공장을 채운다 하더라도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쉽사리 자동화로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또 처음부터 자동화를 고려해서 생산 설비나 라인을 배치하지 않는다면 그 효율을 100% 끌어내기도 어렵죠. 그래서 만약 소규모 업체들이 공장 자동화를 도입하고 있다면 국가 지원 사업을 잘 이용해야 하는데요. 몇 년 전부터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한국 정부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원한 업체의 규모에 따라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공방 등 다양한 국책 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공장과 공방 사업은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목표로 소규모 제조업체부터 대량 생산시설까지 첨단 기술을 도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 공방 사업은 2024년 1월 발표 기준으로 총 1,800개사를 대상으로 882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했는데요. 상시 근로자 수 12 미만의 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작업 기반의 특정 제조 공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국가에서도 이런 공장 자동화가 중소규모의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업체들은 이미 공장 자동화를 실현해서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도 있겠지만요. 지원금으로는 공장 스마트화 등을 위한 장비 임차료, 부품 재료비,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스마트 공장 사업은 중소기업뿐만 아니라 중견기업까지도 대상인데요. 단순히 공장 생산 자동화의 개념을 넘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토대로 생산 제조 전반의 과정을 최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디지털 트윈,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합니다. 사업 단계나 규모, 혁신 정도에 따라 지원 규모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사업 정도가 있겠지만 자세히 파고들면 더 다양한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요. 삼성전자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중소,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스마트 공장 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3천여 개 업체를 지원했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의 제조 현장 노하우를 전수해 중소기업의 제조 환경과 시스템을 개선하는 상생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예시로 한 비대 업체를 지원하여 조립, 포장, 물류 등 전 생산 과정을 비롯해 공장 레이아웃과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생산량을 두 배로 증가시키고 작업자의 만족도까지 충족시켰다고 하는데요. 역시 삼성은 삼성이네요. 아마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은 마치 이런 사업들이 만능일 것처럼 느껴지실 텐데요. 안타깝게도 공장 자동화 관련 장비를 구입하거나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할 때는 최소 수억 원이 필요한데 이런 국책 사업은 한 업체 한 업체 개별로 완전한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지원금 내에서 최대한 많은 업체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지원금이 실제 투자 비용에 비해 현저히 적습니다. 그래서 지원금 준다는데 한번 해볼까라는 가벼운 생각보다는 어차피 공장 자동화를 구축하는 게 예정이었다면 기왕이면 지원금도 받아볼까라는 방향성이 옳지 않을까요? 또 사업 초기에는 경쟁률이 낮아 지원만 해도 선정이 되었었지만 지금은 경쟁률이 높아 선정되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들리는 이야기로는 선정될 가능성이 높게 잡아도 30%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전기차 구매 지원금처럼 이 국책 사업도 점점 규모가 축소되고 언젠간 사라지지 않을까요? 진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사업이 사라지기 전에 스마트 공장 사업 관리 시스템 코스모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더 다양한 관련 지원 사업을 확인할 수 있으니 직접 검색해서 지원해보세요. 아 그리고 여담이지만 이거를 직접 진행하기에는 절차도 다소 복잡하고 귀찮기 때문에 이런 걸 도와준다는 업체도 상당히 많은데요. 아무래도 규모가 있는 사업이다 보니 조심해서 잘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미래에는 공장이 단순히 로봇을 도입하고 자동으로 돌아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로봇이나 장비에 장착된 IIoT와 각종 센서로부터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어떻게 사용할지 그리고 자동화된 시스템을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제어할지 이렇게 잘 만들어놓은 소중한 디지털 재산을 어떻게 보호할지 등이 중요해질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각종 제조업과 IT, AI 분야에서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하나의 방대한 기술이 앞으로 4차 산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자리 잡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이름처럼 가상 공간상에 실제와 동일한 쌍둥이를 만들어 그 쌍둥이를 통해 시뮬레이션하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최적화하여 실제 전체 공장을 종합적으로 제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물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든 아무리 좋아 보이는 정책과 기술이라도 항상 명과 암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장점을 알아보았는데 높은 도입비용 이외에 공장 자동화는 무엇이 문제가 있을까요? 먼저 전력 문제입니다. 공장 자동화에 방대한 양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특히 대규모 공장에서는 수많은 로봇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AI를 통해 시스템이 실시간 데이터를 처리할 때 전력 소모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 문제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법도 제한적이기 때문에 확실히 전력 문제가 앞으로 큰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전문 인력 문제입니다. 사실 공장 자동화가 이루어진다면 단편적으로는 기존에 사람들이 하던 일을 로봇이 대신하기 때문에 필요 인력이 줄어들기만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기존에 하던 일은 로봇이 대신하겠지만 고도화된 공장을 운영하기 위해 또 다른 분야의 인력이 추가로 필요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공장이 스마트해진 만큼 스마트한 인력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어하는 사람, 또 그 시스템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사람, 각종 디지털 데이터를 분석하는 사람 등을 예시로 들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는 사이버 보안 문제입니다. 공장의 모든 데이터가 디지털화되면서 해킹이나 정보 유출의 위험이 생기게 되죠. 또 누군가 흑심을 품고 사이버 테러를 저질러 제조 공정이 중단되거나 갑자기 로봇들이 이상 행동을 보인다면 자칫 큰 사고로 이어져 인적, 금전적으로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처럼 공장 자동화와 비롯해 각종 산업이 고도화될수록 전력 생산과 전문 인력, 사이버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각종 에너지비 사이버 보안 산업과 전문 인력 양상 등에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고 그 관심도도 높아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창차 4차 산업의 한 축이 될 공장 자동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미래의 공장은 다양한 기술들이 집약된 지능형 공장의 모습이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온갖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한국이 앞으로 닥쳐올 미래의 다양한 사회적 이슈를 잘 헤쳐나가길 희망하면서 공장 자동화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이 그 중에서 하나의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이거댐의 스티븐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